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좀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이종섭 그 호주 대사 임명된 사람에게 출국 금지를 공수처가 한 것에 대해서 출국 금지 해제를 공수처가 동의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갔었어요. 어떻습니까?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적답을 할수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데, 출국 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했죠. 맞습니까? 네. 네. 일종의 수사 방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사 방해라고 느껴지십니까? 다른 부처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내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쨌든 출국 금지 요청에 대해서 우리 처에서는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드린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신청했던 압수수색 영장에 이종섭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건 맞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수사 진행 이미 상황과 보도가 된 관련된 것이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확인해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한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럼 따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사 기밀 또는 어떤 수사 공개로 인한 부작용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적극 응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미 올 1월 달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종섭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됐는데, 그런데 이종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개인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 라고 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그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여부 등, 또 통신 영장, 또 발부 여부 등, 이런 부분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자세히 또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좀 의혹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수사 진행에 관한 거는 좀 적답을 드리기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이거 질문 드리는 이유가 있었는데, 최근에 수사 4부에서 수사를 하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다른 사건들을 많이 제가 수사처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이 가는 최혜병 사건이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사건 배당으로 인해서 수사를 저해한다든지 이런 요인은 없다라고 공수처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지금 수사 계획상 또 수사의 진행과 관련돼서 지금 요 단계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